리눅스 커맨드인 RM 명령어의 심화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기 위한 쉘 프로그램은 git bash를 사용했습니다. 명령어 RM은 remove의 줄임말로 Unix-like 시스템에서 사용됩니다. 커맨드 라인에 지정된 파일, 파일 그룹 또는 디렉터리 내의 목록에서 특정 선택 파일에 대한 항목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RM 명령어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RM 명령어와 함께 옵션 사항 및 삭제할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파일에 대한 삭제는 옵션 없이도 삭제할 수 있지만 디렉토리는 옵션과 함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 삭제와 관련한 옵션들은 뒤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M 명령은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 파일에 대한 사용자 확인과 읽기 권한 및 쓰기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포함된 디렉토리에 대한 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파일.txt라는 파일을 생성했는데요. 이 파일에 대한 읽기 권한 및 쓰기 권한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이 파일에 대한 읽기 권한 및 쓰기 권한을 없앤 다음에 rm 파일.txt를 하면 이렇게 write protected 된 파일에 대한 삭제를 진행할 것인지 물어보는 프롬프트가 뜹니다. 이를 입력하고 else 명령을 통해 확인해 보면 file.txt 파일이 잘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RM 명령은 파일에 대한 권한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테스트 디렉토리에 대한 쓰기 권한을 없앤 다음 삭제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디렉토리 권한을 없애기 전에 파일을 생성해 놓겠습니다. 디렉토리에 대한 쓰기 권한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디렉토리에 대한 쓰기 권한이 없으면 Permission Denied 되면서 거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눅스의 RM 제거 프로세스는 파일 시스템 내에서 파일 이름과 데이터의 연결을 해제하고 저장 장치의 해당 공간이 비워진 것으로 표시합니다. 즉, 파일을 제거하면 파일의 데이터가 변경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 파일 이름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파괴되지는 않지만 RM 명령에 의해 연결이 해제된 후에는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RM 명령어의 다양한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alse 옵션입니다. false 옵션은 프롬프트를 표시하지 않는 강제 옵션입니다. 이것도 배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없애놨던 디렉토리에 대한 쓰기 권한을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다음에 프롬프트가 뜰 수 있도록 파일에 대한 쓰기 권한을 없애놓겠습니다. 볼스 옵션을 넣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아까처럼 write protected 파일을 삭제할 것이냐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물어보는데 false 옵션을 넣게 된다면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고 바로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랙티브 옵션입니다. 인터랙티브 옵션은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빈도수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인터랙티브 옵션은 Always, Once, Never의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파일 복구가 안 되거나 어렵기 때문에 아랫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조심하는 게 중요한데, 인터랙티브 옵션을 통해 파일을 신중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Always 옵션은 제거할 때마다 프롬프트가 표시되는 옵션입니다. Once 옵션은 3개 이상의 파일을 제거하거나 리커시브하게 제거할 때 프롬프트를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Never 옵션은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여 방해받지 않는 옵션입니다. 인터랙티브 Once 옵션으로 설정하여 단일 파일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once 옵션에서는 단일 파일에 대한 삭제에 대해서는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리컬시브하게 제거하는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랙티브 옵션 외에 R 옵션이 옆에 붙었는데, 이것은 지금처럼 단일 파일에 대한 삭제가 아니라 리컬시브하게 폴더와 그 폴더의 내용을 삭제하는 상황일 때 사용하는 옵션인데, 이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일 파일을 삭제하는 상황에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프롬프트에서 알규먼트를 리컬시브하게 삭제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yes나 소문자 y, 대문자 y로 응답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체 명령이 중단됩니다. 이와 같이 인터랙티브를 원소로 설정하면 특정 상황에서만 프롬프트를 표시하여 always 옵션에 비해 방해하는 프롬프트를 띄워 방해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 파일 시스템 옵션입니다. 원 파일 시스템 옵션은 계층 구조를 리컬시브하게 제거할 때 알규먼트와는 다른 파일 시스템에 있는 디렉토리는 건너뛰는 옵션입니다. 이는 시스템 어딘가에 만약 마운트된 보조 디스크와 같은 다른 파일 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다음 노 프리절브 루트 옵션은 루트 디렉토리를 보호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RM은 우발적인 파일 시스템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슬래시, 즉 루트 폴더를 제거하지 않는 프리절브 루트 옵션이 디폴트로 실행됩니다. 루트 폴더 삭제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실수로 루트 폴더를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삭제하는 명령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파괴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인데, 문구에서 보이다시피 노 프리절브 루트 옵션을 사용하면 이와 달리 특수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recursive 옵션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recursive하게 폴더와 그 내용을 삭제합니다. RM 명령어는 따로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앞에서 보았듯이 디렉토리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cannot remove, 왜냐하면 디렉토리라서 라고 나오는데,
이번은 DIR 원 폴더를 리커시브 옵션과 인터랙티브를 always로 하여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디아이알원 폴더에 디센드할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첫 번째 디아이알원 폴더에 있는 파일을 삭제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 디아이알원 폴더 하위 폴더인 디아이알2 폴더에 디센드할 것인지 물어보고, 또 안에 있는 파일을 삭제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안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순차적으로 삭제하고 나면 이 비어있는 디렉토리를 하위 폴더부터 순차적으로 삭제할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폴더 오름차순으로 모든 디렉토리 폴더와 그 안에 있는 항목들을 삭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렉토리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렉토리 옵션은 빈 디렉토리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디렉토리가 비어 있을 때는 리커시브 옵션을 지정하지 않고도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즉, rm-d라고 입력을 하면 rmdir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verbose 옵션입니다. 제거된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추가 상세 정보를 출력하는 옵션입니다. 아까처럼 폴더 내 파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부스 옵션을 입력하면 제거된 항목 목록이 쭉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헬프 옵션인데, 헬프 옵션은 다른 커맨드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이 rm 헬프를 입력했을 때이 rm에 대한 도움말 메시지를 모두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rm의 형식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 네, 이렇게 RM의 형식과 remove the file, 네, RM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 다룬 force, interactive, one file system, no preserve root, recursive, dir, 볼보스 등 오늘 설명한 모든 옵션들을 설명과 함께 볼수 있습니다. 바이 디폴트 rm 더즈나 리무브 리트 디렉토리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어있는 디렉토리는 옵션과 함께 사용할 때만 삭제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에 이 부분은 만약 파일 이름이 옵션 형식을 기입할 때처럼 대시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면 이를 옵션 형식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처럼 대시 의미 없는 이 옵션을 입력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버전 옵션은 그냥 이 rm 명령어의 버전 정보를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rm 옵션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예제들은 헬프에서 봤던 방법처럼 파일 이름이 대시로 시작할 때 오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배시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대시로 시작하는 파일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파일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파일 위치를 앞에 붙여서 파일을 생성하면 생성이 되고, 이렇게 대시로 파일 이름이 시작되는 파일을 삭제하려고 하면 아까처럼 인발리드 옵션이라고 우르먹고 같습니다. 여기서 폴더 위치와 함께 파일 위치와 함께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은 아까 파일 이름을 작성을 잘못했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M과 얼링크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링크 명령어는 본질적으로 RM과 동일하지만 POSIX 표준에 의해 정의됩니다. 얼링크 명령은 한 번에 하나의 파일에서만 디렉터리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파일에서만 작동한다는 차이점이 있고, 얼링크에서 이러한 동작은 옵션에 의해 변경되지 않습니다.